사료 사돈. 뭐 한 잔 더 드려요? 아니요. 공부하세요. 나 상관 말고. 집엔 안 가세요? 네. 오늘은 좀 피곤해서 엄마 주무시면 올라가려고. 왜요, 뭐 왜? 방해되세요? 아, 아니요, 뭐 그냥. 네. 좀 많이요. 신경 쓰여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. 와, 완전 단호하네. 성격이 너무 개조된 거 아닙니까? 진짜 찍소리도 안 할 테니까 공부하세요. 예. 네. 답이 안 나올 텐데 그럼. 그 오케이 알았어요. 입 다물게요. 합. 어 큰 언니 왜? 나 아주 카페. 어? 그래서 엄마, 엄마 괜찮아? 어 아, 알았어 바로 갈게. 어. 왜요? 집에 뭔 일 났어요? 네. 엄마가 언니랑 형부 일 아셨나 봐요. 충격받아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집으로 간다고. 저 가봐야겠어요. 아... 아... 그리고 사장님도 금방 알게 되실 것 같은데 기사 댓글에도 보고 올라왔대요. 여긴 사돈이 알아서 해결하세요. 아, 댓글은 또 뭐야. 아... 아니... 다혜씨 오늘 좀 일찍. 어머 너 여기 있었니? 사돈 천연. 방금 갔어. 급한 일 생겨서. 급한 일? 무슨 급한 일? 그건 좀 있으면 알게 되실 거고. 엄마 요즘 혈압 어때? 심전도는? 둘 다 괜찮지? 얘가 뜬금없이 건강 체크 왜 하고 난리야? 뭔데? 엄마 일단 좀 앉아봐봐. 자 일단 심호흡부터 좀 하자. 뭔데 그래? 빨리 말 안 해. 엄마 승질 급한 거 알면서. 엄마. 형. 이혼했어.